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로부터 쫓겨난 다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. 동일한 대상을 향해 두 번째 편지를 보낼 때는 아마도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. 첫 번째는 첫 번 편지가 미처 전하지 못한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. 두 번째, 처음 편지에 언급되었는데도 다시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. 세 번째, 새로운 상황이나 새로운 문제가 제도되었을 때 영적인 지침이 필요한 경우. 데살로니가 후서의 경우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는 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새로운 영적 지침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. 데살로니가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의 첫 번째 편지였던 데살로니가 전서를 받고 너무 감사했을 것입니다. 고난 중에 있던 자들에게 위로가 전해졌으니까는요. 또 다가올 미래,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귀한 교훈을 잘 받았습니다. 그러나 편지 하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.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행해지는 핍박과 환란은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. 극심해지고 있었습니다. 환란이 점점 극심해지고 있을 때 바울의 첫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전서가 전해졌고 이 편지에는 주님의 날이 지금 임했다고 말했습니다. 그러니 자연스럽게 몇 번 믿는 자들은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직업도 다 버리고 그저 그리스도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. 그러니 이 사람들이 돌보던 기독교인들에게 이게 커다란 짐이 됐습니다. 이제 곧 올 테니까 자 있는 거 다 꺼내고 쓰자 먹자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유혹하는 뱀과 같이 이런 약점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. 이러한 혼돈을 바로잡기 위해서 좀 더 균형 잡힌 종말론을 말씀하고 있는 책,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. 3장으로 된 짧은 서신인데요. 내용적으로는 두 장이 바로 이런 종말론에 대한 개념을 다시 바로잡아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